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부터 해서 많은 종목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뭐단 1의 성장주도 거의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고 계속 불황이 오고 그러면 성장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금리 상황도 그렇고 뭐 경기 회복에 대한 느낌도 그렇고 그렇죠. 어차피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뭐 좋았다가 이제는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거에는 밸류에이션 확대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추가로 확대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 정부 지출 쪽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1980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그죠? 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개월 동안 가치주가 매번 성장주보다 평균 수익률이 여기 보시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6개월 동안 인프라 투자, 재정 확대를 시킨 거죠. 그죠? 초반에 돈을 풀어서 계속 쏘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6년 초반에도 마찬가지죠. 캐터필레랑 US 스틸 이런 게뭐 날아갔으니까 그때. 그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장주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좀 메리트가 있었다는 거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여기서 말한 이 정부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1월 5일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 2명에 관련해서 미친 맥코네릴 이분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분이 이번에 뒤집었죠, 그죠?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좀 뒤집은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현재 불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조지아주 선거 때문인 거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1월 조지아주 상원 의원 선거 판세가 여기서 두명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지금 50대 50이 되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조지아라는 주가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죠.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힐러리 때보다 약 50만 표 이상 더 많이 나왔 다고 하던데 이 조지아 쪽에 애틀랜타 쪽에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지금 민주당이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막 인구가 25세에서 34세 인구가 약9% 이상 증가했다고 하니까 대도시로 많이 몰린 거죠. 특히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이쪽으로 상원 관련해서 여기 이거에 지금 주목을 하는 거죠. 지금의 전체적인 전망은 지금 한 1대1로 그러니까 한 곳씩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미치 맥코넬 이분이 공화당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 표를 상원 쪽으로 계속 홀딩을 시켜야 되잖아요. 선거에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죠? 만약 정말 블루웨이브가 되면, 1월 5일이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블루웨이브가 되면 또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느낌과 또 달라지니까, 블루웨이브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 걸로만 갈 수도 있고, 1월 선거까지도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경기 부양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죠? 지금 지출할 금액이 much less than이니까, 작은 지출 규모일 가능성이 지금 많은 상태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러셀 1000의 밸류와 그로스의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벌어졌죠, 그죠? 이 부분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경기 부양 관련과 상관없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데서 여기가 주변 환경이 우호적이니까 이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기존 빅5가 워낙 또 포워드 PR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거의 30배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고 PR이 높아요. 러셀 1000 그로스 ETF의 37%나 다섯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더 이상 이걸 가지고 막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가치 ETF에는 한9.8% 비중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위 말하는 러셀 1000의 이 가치 ETF의 PR을 보면 그렇게 변동이 없죠 그죠?
1년 동안의 변동 상황이 디즈니 빼고는 없어요. 디즈니는 주가가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은행주도 지금 JP모건 같은 데가 13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은 종목들이고, 벅스에서에도 지금 21배 변화가 없죠, 그죠? 이 애널리스트들이 선호하는 20개 종목 그 리스트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라서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뽑은 것 같고, 그 처음이 브룸이라는 이 기업, 가장 높은 78%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중고차 구매 전문 그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여기가. 신규 상장하고 많이 빠졌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고헬스는 보험 서비스 지주회사,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 여기도 주가가 많이 빠져요. 신규 IPO 하고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런 기업이고. 세 번째는 텔레폰 앤 데이터 시스템, 무선 케이블, TV 음성 호스팅 뭐 이런 쪽인데, 이런 쪽도 좀 좋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여기는 원유 탐사, 텍사스 쪽에 천연가스 매장 뭐 이런 쪽이니까. 비스트라도 여기 텍사스 쪽에 전력회사, 여기도 지금 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종목이 이 종목은 에이기오스 파마슈티컬스, 이 종목은 가끔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저평가 이야기할 때그 종목에서도 나왔고, 그죠? 암 희귀 유전자 질환 치료 쪽에 있는 회사, 바이오 회사인데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트리하우스 뭐 이쪽은 소매식품 쪽인데, 그죠? 그다음에 EQT, 여기도 천연가스 뭐,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관련 쪽이 많네, 그죠? EQT 있고, 그다음에 호라이즌 테라피틱스, 희귀성 류마티스 쪽, 한 번도 만져보지 않은 종목들이니까 이거는 많이 올랐네. 올라서 이제 지금 다시 불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리아타 파마슈티클, 미트콘드리아로 뭐 어떻게 한다는 회사인데 하여튼 바이오 쪽이고. 그다음에 파이오니아는 쉐일 업체죠. 그냥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넥스스타는 방송국이죠, 여기. 여기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피델리티 내셔널 파이낸셜, 그 상업 주택 담보 대출 보험 상품 이런 쪽이니까 금융 쪽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다시 에너지 쪽 나오는 NRG 에너지, 여기 유틸리티 발전 설비하고 관련 있는 기업. 그다음에 코노코필립스도 가끔씩 나오죠. 천연가스, 뭐 그다음에 원유 이쪽 개발 탐사하는 쪽이고. 펠로톤이 들어가요, 특이하게. 의외로 펠로톤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랜드 캐니언 에듀케이션, 여긴 사립대학, 그 애리조나에 있는 뭐 그런 쪽인 거 같고. 레이놀드, 여기는 요리 식기 뭐 이런 거 생산 쪽인 거 같은데 잘 모릅니다. 이런 데고. 그다음에 리버티 미디어, 포뮬러1과 관련된 거죠. 거기에 관련된 독점적인 그 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 그다음 마지막은 시티, 은행주 마지막 시티가 들어와 있는데 32% 정도 상승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네요. 이런 목록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개인의 사정이고, 그죠? 만약 이 중에서 특별하게 관심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고 연구해서 해당 기업이 10년 동안, 뭐 5년 동안, 10년은 너무 긴것 같아요, 이런 종목. 뭐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기사도 찾아보시고, 포워드 EPS도 보시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지도 보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뭐 남이 떠먹여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한 번씩 마음에 드는 거 깊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